네, 뒤늦은 폭로로 고통받는 스타들, 다음으로 얘기해 주실 분은 누구인가요? 네, 정말 하루가 다르게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져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코미디언 김병만 씨입니다.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대상, 다름 아닌 전 아내의 분이고요. 정말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충격적인 얘기들에 저도 사실 많이 놀랐는데 전처라고 하시면 이 두 분은 이미 이혼을 한 상태인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둘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남입니다. 두 사람이 일단 지난 2011년 김병만 씨가 7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을 했는데 지난해 연말이었죠. 오랜 별거 끝에 결혼 12년 만에 파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2019년에 재산 분할 등을 두고선 이혼 소송을 진행을 했고 대법까지 간 끝에 2020년 모든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즉 지금은 명백한 남남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이혼하고 4년이 지난 상황이고 2023년에야 그 사실이 알려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2023년 이혼 소식을 전하며 아내와 떨어져 산 기간이 길었기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다라면서 갈라서게 됐지만 응원하는 관계로 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말씀도 그렇고 지난해 입장 발표문만 보면 원만하게 잘 헤어지신 것 같은데요. 근데 갑자기 폭로전이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따져보면 이혼은 5년 만에 일인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말씀대로 부부관계는 5년 전에 끝났어요. 근데 왜 지금 와서 폭로가 나오냐. 이 내용을 타임라인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처 A씨가 지난 11월 12일 한 언론 매체와 단독 인터뷰를 나눴는데 여기서 김병만 씨에 대한 강도 높은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지난 10월 김병만 씨가 방송에 출연해 이혼에 대해 언급한 내용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본인 입장에 납득할 수 없다는 건데 제가 볼 때 또 하나의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만 씨가 이혼 후에 아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이 고소에 대해서 지난 9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아내 입장에선 이제 반대로 본인이 억울하다고 싶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전에 방송에서 어떤 내용을 언급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내분이 뭐 어떤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김병만 씨가 일단 당시 방송에서 했던 얘기는 2011년 결혼 후에 1년 만에 2012년 별거를 시작을 했고 10년의 별거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이혼 얘기를 계속했지만 상대가 들어주지 않아서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처 A씨는 김병만 씨가 방송에서 한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다라는 반박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일단 전처 A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 1년 만에 별거를 시작한 것도 그리고 약 10년간 별거를 지속했다라는 것도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요. 이혼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냈다라는 김병만 씨의 주장 역시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 중 이혼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고 2019년도에 김병만 씨가 갑작스럽게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너무 당황스러웠다라고 자신의 신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얘기가 정말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김병만 씨가 얘기한 내용을 전부 반박을 한 건데요. 별거도 이혼 요구도 사실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A씨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입시생이기 때문에 생활 패턴이 안 맞아서 아이 공부에 문제가 생길까 봐 당시 김병만 씨가 매니저 숙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서 이게 특별히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집에 오지 않는 날들이 길어지면 그냥 바쁜가 보다 생각하면서 지냈는데 갑자기 이혼 소장이 온 것이고 본인은 별거에 합의한 적이 절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건 확실한 것 같고 평범한 부부랑도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것도 좀 맞는 것 같고 근데 결혼하자마자 입시생 자녀가 있다라는 거 요거 무슨 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2011년 결혼 당시에 김병만 씨는 초혼이었는데 당시 전처는 세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앞선 결혼에서 낳은 딸 한 명이 있었는데 맨 처음 결혼할 땐 초등학생이었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입시생 자녀가 됐던 거죠. 네. 그런데 또 김병만 씨는 A씨와 결혼하면서 이 딸을 친자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는 친양자 입양을 해서 정식으로 아버지가 됐던 거죠. 네, 뭐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면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견 다툼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그 다음부터인 것 같은데요.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폭로됐죠. 네, 지난 7월에 김병만 씨가 전아내 폭행 혐의로 피소돼서 검찰에 송치됐던 사실을 폭로를 한 것입니다. 또 이에 덧붙여서 결혼 전인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수년간 가정사 문제로 다퉜고 그때마다 김병만 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발로 걷어찼다는 건데요. 또 게다가 딸도 본인이 맞는 장면을 네 차례나 본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지금 보시는 폭행 증거 사진과 함께 20회에 걸친 진료 기록서를 이 제출을 하면서 김병만 씨를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참았는지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는데요.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병만 씨가 이 잘할 때는 나를 공주 왕비 모시듯이 잘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행을 당하는 그 시간만 참고 지나가면 아, 또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잔인한 폭행이 시작됐고 그 기간이 무려 9년이었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김병만 씨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김병만 씨 소속사에서 언론 매체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혼 전과 후에 그 어느 때도 폭행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A씨가 주장하는 폭행 시기에 김병만 씨는 정글의 법칙 촬영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출입국 확인서로 경찰과 검찰에 제출을 해서 이미 입증이 끝난 상태라고 폭행 사실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들여다보고 결국은 이걸 무혐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무혐의로. 결국은 사진 출처, 촬영 일시, 장소 모두 불분명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명백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와 함께 이 A씨가 김병만 씨를 강간 치상 혐의로 고소한 건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네, 전처 A씨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 거면 김병만 씨가 역으로 A씨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할 여지도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새로운 주장을 또 내놨습니다. 이 전처 A씨가 법원에 허위 고소를 한 것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로 인정한 돈을 김병만에게 주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위자료를 안 주니까 받으려고 소송하는 경우는 많은데 돈을 안 나눠주려고 고소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일단 김병만 씨 측 주장에 따르면요. 이혼 전 부부의 수입을 전적으로 전 아내인 A씨가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김병만 씨가 정글 촬영을 가면은 통신도 안 터지는 오지잖아요. 자금 관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A씨에게 수입 관리와 재산을 전부 다 맡기게 됐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던 지난 2019년입니다. 김병만 씨가 이제 경제권을 되찾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A씨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거래은행을 돌면서 계좌이체 의뢰서를 위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병만 씨의 통장에 있던 현금 총 6억 7,402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하는 일이 발생됐다는 게 김병만 씨 측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출해간 돈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대로 재산 분할을 해서 나눠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인출한다고 하면 이게 엉켜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결국 법원 1심 판결에서 A씨가 김병만 씨에게 몰래 무단 인출한 현금 6억 7천여만 원을 포함해서 이혼 소송으로 재산 분할이 결정된 금액 10억 원 그리고 부동산 2억 원까지 총 18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하지만 이 전처 A씨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재산 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폭행 혐의까지 씌워서 나를 고소를 했다라는 게 김병만 씨의 주장입니다. 그럼 어쨌든 전처가 김병만 씨의 그 명예 통장에서 6억 7천만 원을 인출한 건 사실이네요. 그 큰 돈을 빼간 특별한 이유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본인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A 씨가 인출 경위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김병만 씨가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소원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6억 7천만 원에 3, 4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강남에 집을 하나 사려고 했던 거다. 김병만 씨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김병만 씨가 대뜸 이 A 씨에게 당장 갖다 놔 불법이야라고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은 이 모든 폭로가 이혼 소송에서 이 결정된 재산 분할이 현재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비롯된 일들인 것 같은데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쟁점도 있나요? 김병만 씨 주장에 따르면 이 전처가 재산 분할 결정 금액을 김병만 씨에게 지급하지 않는 대신 현재 김병만 씨 이 호적에 올라 있는 A 씨의 딸을 파양하는데 동의한다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김병만 씨의 호적에서 자신의 딸을 데려오는 대신 돈은 안 주겠다 이런 건가요?
자, 김경만 씨 입장에서는 이혼했고 워낙 안 좋게 이혼을 했으니까 전처의 딸인 이 B 씨 역시 자신의 호적에서는 이제 빼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파양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 씨와의 조정안과는 별개로 딸 파양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일단 이거는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한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몇 년을 키웠는데 딸로서 내 호적에 올리고 그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거는 조금 좀 너무하지 않아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양자 입양 같은 경우는 친자와 동일한 권리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만 파양이 가능해요. 김병만 씨 입장에서는 이 전처 A씨와의 모든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B씨를 호적에서 이렇게 내보내기 위해서 결국은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파양 소송은 이미 진행했는데 전처가 파양에 동의하는 대신에 돈을 안 주겠다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네, 바로 김병만 씨가 패소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패소 이유는 일단 자녀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이 현재 성인이 된 A씨의 딸이 파양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김병만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이런 전후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전처 A씨가 이 재산분할 지급 금액을 변제해주면 그래, 딸 파양해줄게. 그런 조정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조정안도 A씨 딸이 만약에 파양을 계속해서 거부한다. 나는 호적에 계속 아빠로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이 전처 A씨가 동의를 해준다고 해도 이 파양 소송에서 김병만 씨가 이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B씨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A씨의 딸인 이 B씨가 파양을 거부하는 특별한 이유가 알려진 게 있을까요? 네, 거부하는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딸이 양 아버지인 이 김병만 씨를 좀 나름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일례로 지난 11월 18일에 한 언론 매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처 A 씨가 이 자신의 딸이 김병만 씨의 폭행 장면을 네 차례나 목격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 딸이 가정법원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는 그분 김병만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 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참 아, 좀 상황이 많이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근데 일단은 평소에 가정폭력이 있었다라는 그 어머니인 A씨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긴 하네요. 일단 그리고 전처 A씨 역시 김병만 씨가 평소 딸에게 잘해준 점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더욱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제가 둘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우면서도 현실적인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친양자는 그냥 친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향후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상속권은 고스란히 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속까지 따져봤을 때 김병만 씨가 지금 A씨와의 모든 인연을 확실하게 끊고 싶으면 이 A씨를 호적에서 내보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야기가 정말 복잡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새로운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뒤늦게 또 밝혀진 충격적인 내용이 또 있다고요. 이번에도 김병만 씨 측의 주장인데요. 바로 이혼 소송 중에 이 전처 A 씨가 자신의 명의로 보험을 24건을 들여놓은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재테크용 보험 그리고 연금보험이 섞여 있긴 하지만 모두 이 피보험자가 사망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요. 사실상 김병만 씨 측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망보험 24개를 든 거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김병만 씨 주장에 따르면 보험 수익자는 대부분 전처인 A씨로 되어 있고요. 그중 일부는 이 A씨의 친딸이자 김병만 씨의 양녀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 일부는 현재 해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병만 씨가 현재 남은 보험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보험사에 제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게 또 가입이 된다는 것도 좀 놀라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김병만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이 들어져 있다라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건가요? 전혀 몰랐다고 하고요.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보험법에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요. 네. 자,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거냐? 이혼 소송을 하면은 서로의 재산을 다 알아야지 이거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이때 부부가 가입해놓은 보험이나 예금을 알려준다는 거죠. 김병만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의 개수, 종류, 수익자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다고 하고요. 매달 낸 보험료만 수백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내가 원화해서 든 게 아니다. 즉 이거는 위조됐다. 그래서 그 전처, 아울러 보험 설계사도 나를 보지 않고 이거를 임의로 가입했다. 그럼 낸 보험료를 100%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김병만 씨가 꽤 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뭐 아무튼 뭐 보험이라는 게 사실 재테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 보험을 드는 건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 이게 들어져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전처 A 씨도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남편 몰래 사망보험을 수십 개나 들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혼인 후에 가입한 사망보험 등은 불과 4건이고 나머지는 주택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이다라고 했고요. 김병만 씨는 일단 우리 집의 가장이고 나도 나이가 있어서 여유 있게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단 연예인들은 미래가 불안정하지 않겠나. 이 투자 성격으로 적금 대신 들어놓은 것도 있다라면서요. 이 맹세코 김병만 씨 명의로 몰래 사망보험을 가입한 적은 없다라고 단언을 했어요. 네, 그리고 김병만 씨가 보험 가입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 김병만 씨가 스케줄로 바빠서 보험 설계사가 직접 개그 콘서트 촬영장을 방문해서 보험 가입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자필 서명을 직접 받았고 설계사가 쓴 사실 확인서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김병만 씨는 나도 모르게 가입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상대로 그간 납부했던 것을 전부 다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일단 하루가 다르게 계속적인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다만 김병만 씨는 소속사를 통해서 좋은 소식만 전해드려야 하는데 개인적인 일로 시끄럽게 해드려 죄송하다. 안 그래도 시끄러운 일 많은 세상에서 제 개인적인 일로 더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겠다고 착잡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었는데 대중들도 언론도 한 발 좀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